보니까 이게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하면 할수록 수렁으로 좀 빠져드는 거예요. 수렁으로. 내가 볼 때는 이게 폭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거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포장을 해서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머리 위에 앉아서 딱 내려다보고 있는 게 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다. 지금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난 이렇다고 봅니다. 남북 사이에 뭐 비밀 거래 있을 수 있습니다. 있을 수 있어요.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. 아마 이회창 씨가 대통령이 됐어도요. 일정 부분 필요한 비밀 거래는 부각했을지도 몰라요. 응? 그러나 내가 보기에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제 법 위에 앉아가지고 이번처럼 돈보따리를 쏟아주고 정상회담을 구걸하고 이런 거는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. 응? 만약에 뭐 짧게 얘기해서 현대가 이게 비즈니스 목적이라 상거래였다면은 통일은 통해가지고 남북 교류에 관한 그 법에 따라가지고 절차 밟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. 전 그러면 그 현대 주장처럼 뭐 일본 업자가 어떻고 미국 업자가 어떻고 독일 업자가 어때서 이게 뭐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다. 내가 볼 땐 그게 난센스예요.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절대 보완 좀 해주십시오. 정부가 그거 안 해주나? 100번 해주죠. 그런데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이 어마어마한 돈이 무슨 기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북한에 넘어갔다. 그거 믿을 국민이 어디 있어요? 나는 그건 아무리 정부가 강변을 해도 나는 내 양심상 난 그 얘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뒷돈입니다. 다만 그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현대가 한 거라 우린 그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한 규명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럼 규명을 어떻게 하느냐. 이런 불법행위가 일어나면은 대통령이 법무부에 있지 않는 한 이거는 사법기관이 밝혀야 되는 게 그게 정도 아닙니까? 그게 검찰입니다. 근데 검찰이 대통령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그럴 수 있어요? 쏙 들어가 버렸지? 그런다고 양심상 수사 안 한다 그 말을 못하니까 유보한다 그러고 공무원이 빼버렸잖아요. 응? 그게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특검제라도 해가지고 이걸 밝히자. 이게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이고 나중에 처벌 문제는 그런 별도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 이겁니다. 그 처벌 문제는 진실을 밝히는 데는 한나라당에서는 그건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. 그거는. (목소리) 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해 말씀드릴게요.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는 거는 사실은 그 노태우 전두환 두 대통령으로 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요. 난 개인적으로. 응?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는 거는.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연세도 고령이고 한데 응? 내 개인 의견이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얘기가 되려면 우선 진실이 진실대로 규명이 돼야 됩니다. 규명된 뒤에 그걸 할 얘기입니다. 순서가. 그러나 굳이 내 개인 의견을 묻는다면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.